시내에 놀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수성못에 갔던 그 영상 편집하고 바로 올렸고요. 올리자마자 카페에서 나와서 시내 구경 중입니다. 연습실을 저녁에 빌려놨기 때문에 지금 3시간 정도 시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시내를 탐방하려고요. 그게 아니면 혼자 영화 보러 가려고 했는데 영화가 아직 개봉을 안 했더라고요. 그 Quiet Place? 그래서 구경하려고요. 전 진짜 혼자 잘 다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요. 사람이 없어.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 민망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내리자마자 조금 구경하고 바로 엘리베이터 눌렀어. 너무 조용해요. 여기 엄청 핫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스트레스를 다 풀었어요. 저는 이렇게 놀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혼자서 이렇게 놀면 풀려요. 사람 있으면 피곤해요. 사람 있으면 피곤합니다. 혼자가 좋아요. 정말 사람 있으면 피곤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있다가 가끔씩 입을 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만나서 와악 털고 바로 해소하고 하면은 깔끔합니다. 그거는 딱 단타성으로 확 몇 시간 떠들면 바로 풀립니다. 물론 뭐 사람인지라 완벽하게 풀리는 건 아니지. 네, 완벽하게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쭉 풀고 이렇게도 풀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풀고 혼자 산책하면서 풀고. 근데 어떤 심리학 유튜브 보니까, 저 심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겁나 MBTI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런 사람들 종류가 딱 두 가지인데, 히키코모리가 있고요,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민한 사람. 근데 둘 다 사람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별 관심이 없다 했나? 별 관심이 없고 뭐 잘해내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대요. 친해지고 싶은 의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지 혼자가 좋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 예민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막 이렇게 사람들 관계를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그 마음과는 반대로 모순이 있는 거죠. 혼자 있고 싶은, 혼자가 편한. 왜냐하면 이게 예민한 사람들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분위기 하나하나 눈치껏 체크가 빠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도 그게 체크가 돼가지고 피곤해요. 어디 가면. 저는 옛날에 엄청 예민했는데 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 섬세해요. 어떤 건 섬세한 거죠. 예민하다고 해서 막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런 예민함이 아니라 정말 섬세한 거. 그래서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방문을 해도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의 분위기, 나 뭔가 색감, 그 공간의 색감, 있었던 일, 뭐 그런 것들. 그 짜잘한 거를 기억 안 하고 싶은데 다 느끼고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예민하고 섬세해서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모순인 게 마음에는 겁나 액티비티하게 사람 만나고 친해지고 싶고 막 그렇대요. 근데 인정. 저는 그거 다 하면 사람 죽어요. 전 죽어요. 그 에너지 다 쓰면 전 죽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정말 정말 제 마음을 아는 사람 한두 명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이에요. 진짜 진심 저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있거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겁나 지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겁나 웃기. 가야 되는데 귀찮네요. 좀 춤이나 추고 갈까? 저그 방탄소년단의 버터 있잖아요. 버러 버러.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춤추고 싶더라고요. 그 비트감이 제 스타일이에요. 아, please stop, 바라, 띵, 똥, 빠따띠, 또, 띠빠밤. 띠빠, 띠빠밤, 띠스빠, 니딩, 똥, 딩당. Please stop, 바바, 씬, 도, 햄, 바라, 띵, 똥, 디딩. 띠, 땅, 띠딩, 떡, 씬, 떡, 콩, 킹, 깡, 콩. 한번 쳐볼게요. 봐주세요.